저는 지금 쿡을 TV를 보고 계십니다. 첫 레코딩의 긴장감을 덜어내고 시작하는 거였는데 너무 편안하고 좋았어요. 자유롭게 느껴지고 네네네네. 뭔가 저를 구속하고 있는 것들이 없어졌다고 보면 그래서 그냥 그것이 자연스럽게 무대에 오르기 전에 버릇? 혹은 습관? 그렇게 된 거죠. 그러다 보니 이제 별명도 맨발이 뛰거든요. 그럼요. 전 세계에서 저보다 더 멋진 별명을 가지고 있는 가수는 없다고 생각해요. 네. 그 당시에는 여성 뮤지션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선배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겁이 없이 네. 당차게 무대를 하는 그런 모습을 괴물 같다는 거고요. 네. 그 별명이 신촌 일대에서 활동하는 동안에는 내내 떨어졌는 목은 결국은 체력의 문제여서 잘 쉬고, 잘 자고, 잘 먹고, 운동 열심히 하고, 그거 외에는 특별히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. 이제 너무 건조하지 않게 한다거나 굉장히 일반적인, 일상적인 방법으로 네.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삽니다. 굉장히 영광이었고요. 무엇보다 평화를 위한 그 노래를 함께 할 수 있었고 벅차요. 그때 생각하면 정말 벅차요. 그리고 함께 하던 강원도민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커다란 하얀 비둘기를 만들어 주셨잖아요. 이 장면에서 노래를 못할 정도로 울컥했어요. 눈물이 나올 뻔해서 하루 빨리 한반도에서 아니요, 다행입니다. 더 많이 불러주세요. 즐기시는 모습 이용하시는 소셜미디어나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. 제가 만든 알바트로스라는 새에 관해서 노래를 한 곡이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긴 날개를 가지고 있는 그 새가 평소에는 도움닫기에서 본인이 날 수 없대요. 그런데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센 바람이 불어야만 절벽 끝에 올라가서 자기 몸을 던져 날아오르는 데거든요. 지구를 몇 바퀴 돌 만큼 혹은 죽을 때까지 땅에 내리지 않는 만큼 그 비행을 좋아한다 보다 우리 모두 갖고 있는 남에게 꺼내볼 수 없는 크고 못생긴 날개가 어쩌면 우리 모두를 더 멋진 삶으로 데려다 줄 수 있을 거다 라는 희망을 노래하는 곡이에요. 교민 여러분들 뵈러 가는 건 주로 교민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니까 되게 반가운 일이고 또 정말 멀리서 찾아와 주신 분들 많잖아요. 뭐 10시간 운전해서 오시는 분들, 항공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 가능하면 그분들에게 제 음악들을 좀 더 길게 오래 전해드리고 싶은 욕심이죠. 항상 미국에서 공연을 할 때는 한국에서 하는 공연보다 좀 더 많은 레퍼토리들을 가지고 가게 돼요.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멍 때리는 일이에요.
멍하니 있기가 참 어렵거든요. 그러니까 무언가를 계속 결정하고 판단하고 또 추진하고 또 준비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산타바바라도 되게 좋아하는데 산타바바라 해변에서 햇볕 맞으면서 한 시간만 멍 때렸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못 그랬어요. 다음번에는 꼭!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죠. 제가 좋아하는 이은미라는 보컬리스트를 여러분께서 30년 동안이나 이렇게 이끌어주셨고 또 아직도 필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애정을 주시는 거니까요. 그래서 더 부담이 되고요. 그에 걸맞는 사람이 되려고 제 자신을 많이 다그칩니다. 가능하면 30년 동안 여러분께서 곁에 두어주신 만큼 좀 더 편안히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음악을 좀 만들어서 돌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요. 500회까지는 숫자를 세다가 잊어버렸는데요. 네, 아마 거의 1000회 정도 될 거예요. 그때 서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.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믿어주시는 그 믿음에 저는 보답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노래가 아니라 적어도 이은미의 무대는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의 믿음에 여러분들이 내주시는 티켓값에 부응하는 이은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